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빠를 대표하는 SUV가 있다면 기아차 중형 SUV인 소렌토라고 할 수 있죠.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현대차와 가장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소렌토입니다. 경쟁 차량인 산타페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경쟁 관계의 차량으로 소나타와 K5가 있습니다. 두 차량은 소나타가 K5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기합차 입장에선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소렌토와 산타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산타페의 판매량이 사실 조금 더 앞서지만 소렌토도 비교적 부족하지 않은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차는 셀토스, K7 프리미어, K5를 출시하면서 디자인에 있어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4세대 소렌토는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만들까요? 이제 출시가 멀게 느껴졌지만 잘 따져보시면 한 10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부부터 4부 영상까지는 국내외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4세대 소렌토의 경쟁력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5부 영상에서는 위장막이 완전히 제거된 4세대 소렌토의 실차가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패밀리 차량을 대표하는 4세대 소렌토는 어떻게 변경될까요? 일반적으로 신차를 소개할 때 외부 디자인이나 달라진 차별적인 실내 공간을 먼저 말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실제 구매할 소비자를 위해서 중요한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전달해드린 의미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연식 변경, 그리고 연식 변경보다 더 큰 범위가 3년마다 진행이 되는 페이스리프트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범위가 뭐 5년, 6년 주기를 통한 풀체인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변화죠. 플랫폼이 변화가 된다면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부분, 그리고 전후 좌우의 중량 배분, 무게중심 등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는요, 안전성능, 연료의 효율, 주행성능과 동력성능 등 사실상 차량의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소렌토가 출시가 된다면 산타페는 사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산타페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 전달이 됐죠. 하지만 이건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생부터 달리기를 위해서 태어난 스포츠카와 스포츠카 디자인을 닮은 차량과 비교하는 이런 격이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신차를 구입하신다면 꼭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을 연먹구름은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학수고대하셨던 디자인이 드디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얼굴에 해당되는 전면부 디자인이 공개되었는데요. 강인하고 웅장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떠신가요? 연먹그룹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생각난 차량이 있는데 바로 수입대형 SUV를 대표하는 터프한 느낌의 익스플로러가 연상되었습니다. 동시에 한번 비교해볼까요? 기아차의 디자인팀이라면 뭐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닮았죠? 또한 기아 자동차 중에는 최근에 출시된 셀토스의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요. 텔룰라이드의 얼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믹스가 되었다는 말인데 최근 기아차의 디자인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인상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로 끝내면 너무 아쉽죠. 지금부터 얼굴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뭐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상구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쇼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인데요. 양산차의 이 정도 디테일이 적용된다니 정말 많이 놀랍습니다. 기아차 정말 대단하네요. K7 프리미어를 보면 세련되고 감각적인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포착된 소렌토의 헤드램프는 양산차에서 보기 힘든 어쩌면 가까운 미래차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램프 하단부를 보면 주간주행등인 DRL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간주행등 디자인을 보면서 K7과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4세대 소렌토는 직각으로 아래로 꺾이는 디자인이라면 K7은 이러한 부분이 Z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릴의 디자인도 인상적이죠. 벌집 형태의 그릴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하단부가 빛을 받게 되면 반짝이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K5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릴도 이러한 디자인인데요. 하단부가 반짝이는 패턴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적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그릴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기아차를 볼 수가 있는데 기아차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디자인이죠. 기아입니다. 차량의 크기는 현행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커진 차체는 모하비보다 조금 작은 전장 사이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실내 공간은 오히려 대형 SUV인 모하비보다도 중형 SUV 소렌토가 더욱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하극상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있는데 모하비의 경우 바디온 프레임이죠. 바디 위에 차체를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불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소렌토는 SUV 시장에서 대부분 SUV가 채택하고 있는 모노코크 바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노코크 바디가 프레임 바디보다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데 유리하다는 점은 사실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 SUV인 소렌토가 대형 SUV 모하비보다도 외부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조금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를 포함한 실내 공간은 오히려 더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표를 참고하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위에 영상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차량 간의 간섭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 같은데 강렬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오프라인과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6기통 엔진 모하비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로 도심을 운전하거나요 패밀리가 가볍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라면 좀 더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편이 좋은데요. 이런 경우 4세대 소렌토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렌토가 차체를 키우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기아차 입장에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텔룰라이드를 당장 국내에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4세대 소렌토가 그 역할을 대체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4세대 소렌토의 차체를 더욱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4세대 소렌토에는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유로운 차체가 제공되면서 중형 SUV 최초로 2열 독립 시트가 소렌토에 최초로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2열에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경우는 뭐 대형 SUV나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팰리세이드나 모하비에서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형 SUV에도 2열 독립 시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5인승과 7인승은 기존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없이 이슈가 되었던 에바포레이터 제조사가 드디어 변경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 카페 MQ4에 따르면요. 4세대 소렌토에는 한움 시스템이 드디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많이 걱정들 하셨죠?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안심하고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될 4세대 소렌토의 주요 특징과 경쟁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출시와 함께
중형 SUV 시장을 석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견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특히 2열 독립 시트를 제공하는 점이 중형 SUV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점 때문에 뭐 모하비나 카니발, 펠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을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도요, 4세대 소렌토를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시고 함께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전자 공간하고요, 실내의 특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